오늘은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라는 책을 가지고 로버트 키요사키가 말하는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자산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산을 4가지를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라는 이 책에서 4가지 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세 번째는 금융자산이고 네 번째는 상품, 원자재입니다. 이 4가지 자산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어디에 조금 투자를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4가지 종류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판매하는 능력, 영업 능력이고요. 두 번째는 부채를 관리하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능력인데 이 세 가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과거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만 짚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네 가지 종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능력이 모두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능력을 키우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공부라고 로버트 키요사키 이야기하고 있죠. 이 네 가지 종류의 자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기업입니다. 기업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회사 이건데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모두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업을 만든 사람들이죠. 기업가예요. 기업가. 이들은 모두 영업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로버트 키요사키는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기업가들이 영업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만든 회사 사람이잖아요. 윈도우즈라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된 사람이죠. 이 윈도우즈를 팔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죠, 빌 게이츠가. 스티브 잡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맥 시리즈 이제 뭐 아이폰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뭐 잘 팔은 거죠. 뭐 디자인도 잘 했고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영업 능력이라는 거죠. 이런 영업 능력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기업가한테는 실제 로버트 키요사키도 이 영업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IBM과 제록스라는 회사를 다니기도 했었는데요. 제록스에서 4년 만에 최고 영업사원으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IBM과 제록스 모두 영업 그 직을 맡았었고요. 판매는 수입과 마찬가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영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조건 뭔가를 팔아야지만 돈이 생깁니다. 서비스고 그게 뭐 상품일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뭔가 팔아야지만 돈이 생긴다.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 영업 능력이 우리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은 로버트 키요사키가 부채를 통제하는 능력과 세입자를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로 1973년에 로버트 키요사키도 최초의 부동산 강의를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973년에 로버트 키요사키가 처음으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수천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 아니었습니까? 부자로 알고 있었는데 웬 수천만 달러의 빚?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동시에 수백만 달러의 소득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은 부채를 통제하는 능력과 세입자를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부채를 관리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은 매우 훌륭한 자산이라고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야기합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부동산 아주 좋아하죠. 반대로 통제 불가능한 금융자산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게 통제 불가능한 금융자산은 뭘 얘기하죠? 주식, 뭐 펀드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의외죠? 약간 뭐 로버트 키요사키는 뭐 주식 투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세 번째, 금융자산. 방금 말씀드렸던 금융자산인데 로버트 키요사키는 기본적으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금융자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투자자들은 수입 비용 부채에 대한 통제권을 거의 갖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라는 이 책에서 통제권을 계속 강조합니다.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는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 거고 아까 말했던 부동산, 뭐 부동산에 가치 있는 부채 이런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원자재를 얘기합니다. 금화와 은, 그러니까 금과 은이죠. 금과 은을 사는 데는 금융교육이 따로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돈 주고 사면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자산의 종류, 어떤 원자재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금과 은의 가격도 오르내리기 때문에 로버트 키오사키는 이제 통제가 어렵다, 통제가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이 상품 원자재에도 그렇게 이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가장 투자하기 좋은 자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가장 투자하기 좋은 자산이 무엇인가요? 로버트 키오사키 여기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 내가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자산이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 기업가가 가장 큰 부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뭐 아까 로버트 키오사키가 네 가지 얘기했잖아요. 뭐 원자재도 얘기하고 뭐 금융상품도 얘기하고 부동산도 얘기하고 뭐 기업도 얘기했는데 로버트 키오사키 입장에서는 이제 부동산이 가장 좋았던 거고요. 이 네 가지에서 사람마다 색깔이 다를 겁니다. 로버트 키오사키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자기는 통제라는 기준, 통제 가능성, 내가 통제를 얼마나 할 수 있냐, 여기에 기준을 두고 투자를 했더니 나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투자 수단이 부동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근데 부동산 잘 모르고 뭐 임차인들 관리하기 싫다 이러면은 그 사람에게 부동산이 가장 좋은 자산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이라든지 뭐 기업이라든지 뭐 어떤 거든 내가 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한다면은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투자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로버트 키오사키가 부동산 투자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나의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어떤 부동산이 가장 좋은지 생각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자산은 금융자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펀드 요즘 엄청나게 많이 하죠. 이 금융자산은 유동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쉽게 투자하고 쉽게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하지만 통제력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산 삼성전자가 내일 올랐으면 좋겠지만 내가 그 주가가 오르는데 혹은 주가가 떨어지는데 기여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장에 내 모든 걸 맡기는 거죠. 내 돈을 시장의 흐름에 그냥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키오사키는 이 금융자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어야지만 내가 노력해서 이것을 더 올리고 말고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시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로버트 키오사키는 싫었던 거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주식, 금융상품인 주식을 보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예로 들었습니다만 삼성전자에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그렇다고 이재용 씨가 내 전화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재용 씨 전화해서 아 이거 뭐 직원들 성과급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따진다고 해도 그들 신경이 났을까요? 따질 수도 없을 뿐더러 신경도 쓰지 않겠죠. 이게 바로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과연 이 내가 투자한 자산에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곰곰이 살펴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력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여러 번 영상에 말씀드렸죠. 이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이 책에서 로버트 키오사키는 통제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통제력을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위치다, 위치. 금융자산에서는 분산 투자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사실 부동산 투자에서 위치, 금융자산은 분산 투자라는 것은 로버트 키오사키가 직접 쓴 부분은 아니고 이 책에서 금융 전문가한테 이 설명을 넘깁니다. 그래서 로버트 키오사키가 쓴 게 아니고 금융 전문가 나타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는 위치가 중요하고 금융자산은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 하지만 로버트 키오사키는 금융자산에 투자하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키오사키는 현금흐름을 만드는 투자와 자본이득을 목표로 한 투자, 이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버트 키오사키는 결국에 통제력이 내가 행사할 수 있는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해야 되고 그 자산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자산에 투자해야지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자산, 절대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투자처 이런 거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요즘에 뭐 진짜 이런 뉴스 많아요. 뭐 다단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뉴스 많이 나오거든요. 높은 수익률에 혹하지 마시고요. 내가 여기에 투자할 수 있냐 없냐, 내가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 이걸 꼭 보시길 바래요. 실제로 우리나라 뭐 한 사례 말씀드리면은 분양형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분양형 호텔. 호텔을 분양받아서 내가 그 이제 돈을 월세 같은 개념을 받는다는 그런 이제 상품인데요. 오피스텔 투자와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호텔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거기서 묵고 가면은 내가 거기서 이제 수익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일단은 내가 호텔 운영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설령 뭐 그 호텔에 한 호실을 받았다 할지라도 호텔 뭐 청소원을 뽑고 관리자를 뽑는데 내가 기여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두 번째는 내가 뭐 그 숙박비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세 번째는 내가 그 한 호실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숙박할 수가 없어요. 그 네 번째는 뭐죠? 네 번째는 내가 사람들 일부러 손님들을 일부러 보내서 재울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호텔 분양 호텔 투자는 뭐냐? 완전히 내 통제력이 없는 투자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현실화가 됐죠. 지금 호텔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호텔로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많이 안 가지만 그러면 호텔 문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는 계속 나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왜? 분양형 호텔 거래하는 시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텔 투자자들이 부채를 잔뜩 껴가지고 투자했는데 생각했던 수익이 안 나오니까 이제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가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교사께는 통제력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